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거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기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앞전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영상으로 드렸었는데요. 전기 자동차를 조금씩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모든 분들께서 겪으셨겠지만 미세먼지가 정말 매일매일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제 관측 이래로 가장 심한 미세먼지가 발생되었던 적도 있었고, 7년 만에 가장 최악이었던 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았고, 요즘에 정말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태어난 아이들 혹은 뭐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이제 파란 하늘을 점점 더볼수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꼭 그런 미세먼지의 원인이 도로 오염원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 오염원이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세계적으로도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젤이나 가솔린보다는 전기 자동차를 타면서 뭐 유류비를 아끼는 측면도 있지만, 뭐 이런 후손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자연을 선물해주고자 하는 그런 또 욕구도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많은 분들께서 한번 사볼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사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충전 문제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충전해야 되고, 또 충전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어요. 뭐 급속, 완속, 뭐 차대모, 그리고 뭐 고정형, 이동형,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전기 자동차의 충전 방식, 두 번째 충전기의 종류, 세 번째는 이제 충전 금액, 이제 전기와 가솔린 그리고 디젤을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전기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전기 자동차의 충전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고 차대모 방식이 있습니다. 뭐 차대모도 크게 보면 급속 충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큰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은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완전 방전 상태에서 80%까지 30분이 소요되는 걸 급속 충전이라고 합니다. 요 시간대는 차량마다 조금씩은 상이할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30분이라고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고용량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50kW 혹은 100kW급이 주로 설치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급속 충전입니다. 일단 급속은 말 그대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즉 거의 1시간 이내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을 급속 충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완속 충전은 완전 방전 상태에서 완전 충전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됨. 뭐 이것도 마찬가지 차량마다 달라요. 뭐 8시간, 뭐 10시간 이상 걸리는 차량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약 6에서 7kW 전력 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용량이 급속과 완속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빠르게 충전하려면 전력 용량이 훨씬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력 용량에 따라서 급속과 완속이 나눠지고, 그로 인해서 충전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속과 완속 충전이 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뭐 AC 3상, 뭐 AC 5상, 그리고 뭐 차대모, 뭐 DC 콤보 7핀 이런 거한 번씩 전기차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었습니다. 뭐 리프 전기차도 있었고, 뭐 소울 전기차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i3도 있었고, 굉장히 SM3 ZE도 있었고, 많은 방식이 있었는데 테슬라도 테슬라만의 그런 차징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걸로 분할이 되어 있었는데 점점 전기차에 대한 그런 뭐 수요가 늘어나고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충전 방식을 점점 줄이도록 했어요. 그래야 사용자들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은 방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제가 빨간 테두리 안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듯이 완속은 대부분 AC 단상 5핀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축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급속은 DC 콤보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될 겁니다.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차대모나 방식을 쓰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DC 콤보로
통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이제 한 가지 충전기를 가지고 동일하게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 방식을 통합하는 게 훨씬 더 멀리 봤을 때 서로서로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전기차를 구입하시거나 사용하게 되시면 완속은 AC 단상 5핀 그리고 급속은 DC 콤보 7핀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충전 종류입니다. 아까 충전 방식의 급속, 완속을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급속과 완속 충전을 어떤 종류로 충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댁에 혹은 뭐 주택이나 아파트에 직접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정형 충전기, 뭐 마트나 백화점, 뭐 아울렛 같은데 이렇게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충전기를 쓰거나 세 번째, 마지막은 이동형 충전기를 쓰는 겁니다.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휴대가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한 그런 충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충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설치는 어떤 부분이냐면 뭐 현재 지금 메르세데스 GLC 350i나 BMW에서 판매되는 뭐 i3, i8 이런 차량들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i3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모두 다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충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고정형 그런 마트나 백화점 말고 직접 집에 설치하고 싶어하는 수요도 있잖아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EQ 충전기라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BMW에서는 i 충전기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충전기가 145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제 요 기기값이 145만원이고 또 설치비는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뭐 200만원 이상 뭐 정말 그 조건에 따라서는 뭐 300만원, 400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뭐 BMW 충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전기가 비싸요. 그리고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조금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직접 설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제주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있어서는 직접 이렇게 설치하시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서울 쪽이나 경기권은 주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거 설치하는 데 있어서 뭐 주민들의 모든 동의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뭐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릴 뭐 고정형이나 이동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설치하는 부분 꼭 요 벤츠와 BMW뿐만 아니라 일반 뭐 충전기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충전기를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설치하는 업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나 뭐 충전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정형 충전기와 이동형 충전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급속과 완속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아울렛, 뭐 강남 신세계 지하에도 있고요. 그런데 가보시면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충전기가 세워져 있고 거기서 한쪽은 뭐 완속, 한쪽은 뭐 급속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제주도 한 번씩 가셨으면, 제주도에서 전기차 렌트해보셨으면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뭐 그런 뭐 유명한 관광지에도 충전기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많은 분들께서 아직 이 부분을 모르고 계세요. 이동형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처럼 들고 다니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용 충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EV라인 충전기, 이렇게 이동형 충전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충전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고정형 충전기가 있고 그 옆에 비상용 충전기가 있고 하단에는 EV라인 충전기가 있습니다. 비상용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벤츠 GLC 350i를 구입하시면 비상용 충전기가 제공이 되고 뭐 다른 전기차를 구입하셔도 비상용 충전기가 제공이 돼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220V에 바로 연결해서 내 차에 연결하면 바로 충전이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그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기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훔쳐 쓰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도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진세, 만약에 우리 아파트나 뭐 내 집에서 하게 되면
누진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려다가 되려 누진세에 더 큰 타격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용 충전기는 정말로 위급하거나 비상일 때 내 차에 시동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안 걸린다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비상용 충전기 말고 EV 라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파워 큐브라고도 부르는 그런 충전 방식인데요. 이제 비상용 충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전의 위험도 있고 그런 누진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고 실용 있게 만든 거예요. 어떤 거냐면 EV 라인이라는 충전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RFID 태그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태그를 그 콘센트에 붙여놓고 충전을 하기 전에 충전기를 갖다가 대면 이제 내 정보가 이렇게 사전에 등록해놓은 내 정보가 인식이 됩니다. 내가 미리 등록해놓은 카드로 이제 요금은 빠져나가게 되고 별도의 누진세는 붙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220V를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제 네이버에 파워큐브라고 쳐보시면 파워큐브 이 충전기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원래는 88만원이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가격이 인하돼서 7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직접 설치하는 충전기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 충전기는 기기값만 거의 150만원이었는데 이거는 70만원에 구입해서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설치도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래서 70만원에 구입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활용도 높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제가 파워큐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직접 자료를 발췌해왔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이라 전자태그가 부착된 어느 곳에서나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전기공사비가 전혀 들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직접 설치하는 충전기보다 훨씬 더 비용이 낮기 때문에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또 이 충전 방식의 장점입니다. 요금 정상 같은 경우에는 경부화 시간에 주로 충전해서 저렴하게 충전을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 수요도 조금씩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이용 요금은 미리 등록해 놓으신 카드를 통해서 매달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충전 방식들보다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쓰시기에는 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파트에 사실 충전기를 설치하기도 정말로 힘들고요. 그런 주민들의 반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반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기 때문에 충전 설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 주민들의 반발도 적을 만한 충전 방식이 바로 요 RFID EV 라인 충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요 정도 충전 가능하면 충분히 전기차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충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충전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넉넉히, 급속 충전은 아니기 때문에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충전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 금액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나라는 모델을 예로 들어드릴 건데요. 코나라는 모델이 딱 예를 들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나는 전기차, 코나 EV도 있고 코나 가솔린도 있고 코나 디젤도 있어요. 한 가지 차량인데 이 세 가지의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나 EV, 코나 가솔린, 코나 디젤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고요. 이 세 가지의 연비, 뭐 전기차의 연비는 전기 연비라고 해서 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나의 전비는 5.6이고요. 코나 가솔린은 11km, 코나 디젤은 16.2km. 이렇게 연비가 나타나 있어요. 급소 충전하게 되면 1kW 시당 173원, 완속은 115원이고요. 휘발유는 현재 오피넷 기준으로 1345원, 경유는 1243원으로 기준을 잡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했던 기준은 일단 주행거리가 조금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간 7000km와 조금 평균적인 주행거리인 15000km, 그리고 나는 조금 많이 탄다 1년에 3만km, 이렇게 세 가지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연간 7000km를 운행하시는 분이 코나 EV를 타게 되면 1년에 급속으로 충전하셨을 때는 21만 7천원이 듭니다. 굉장히 적죠. 1년에 21만 7천원으로 7천km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속으로만 충전을 하게 되면 14만 4천원밖에 안 들어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코나 가솔린을 연간 7000km 정도 타면
85만 5천 원. 이것도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디젤을 타게 되면 53만 7천 원. 1년에 53만 7천 원으로 7천 킬로를 타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데 전기요금과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비싸게 느껴지죠. 그럼 15,000 킬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 킬로는 급속에서 충전했을 때는 46만 3천 원, 그리고 완속은 30만 8천 원이고요. 코나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83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코나 디젤은 115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5,000 킬로 정도 주행한다고 했을 때 코나 EV는 뭐 급속만 했을 때는 46만 원, 가솔린을 타시면 180만 원 정도, 디젤은 110만 원 정도 유류비로 든다라고 해요. 가솔린과 비교하게 되면 거의 140만 원, 1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디젤이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7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 갭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좀 많이 탄다라고 계산한 3만 킬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만 킬로 코나 EV 급속은 92만 7천 원, 완속은 61만 7천 원이고요. 가솔린은 무려 366만 9천 원입니다. 코나 디젤은 231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솔린과 전기차를 비교하게 되면 그 갭이 정말 커져요. 이건 뭐 당연한 결과긴 하지만 이게 딱 봤을 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정말 피부에 크게 와닿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 조금 더 내가 거리가 많다면 확실히 전기차를 한번 더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요 표를 통해서 한번쯤 되뇌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물론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비교하면 좋겠지만 표면적으로 딱 거리수만 놓고 봤을 때는 요 정도의 그런 유류비 전기세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전기차에 대한 구미가 당기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기차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차장 50%, 주차료 50%를 할인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이나 김포공항의 주차료도 50%씩 할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2박 3일 이렇게 짧게는 거의 안 가시잖아요. 뭐 5박 6일, 뭐 10박 며칠, 뭐 대부분 길게 가는데 그렇게 주차하고 오면은 뭐 주차비가 10만원, 15만원, 뭐 많으면 정말 20만원까지도 나와요. 저도 최근에 세부를 갔다 왔는데 주차비가 12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면서도 어쩔 수 없잖아. 내야 되니까. 그래서 12만원을 주차비로 냈는데 정말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물론 차를 안 가져왔으면은 굉장히 세이브가 됐겠지만 확실히 차를 가져오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를 또 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 주차비가 정말 많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50% 할인되면 그 12만원에서 6만원만 내고 나머지 6만원은 뭐 또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쓰면 굉장히 또 그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하철 환승 공영차량은 무려 80%가 할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인의 폭이 굉장히 커요. 물론 이런 비용적인 혜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경적인 요인이겠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배출가스가 아예 없다라는 부분. 물론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여러가지 따로 원자력을 사용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는 도로오염원 위주로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논외로 놓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서만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무공해, 전혀 배출가스가 없는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이 전기차를 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이겠죠. 이제 뭐 아이한테도 아빠 차는 전혀 매연이 나오지 않아, 전혀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지 않아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배출가스가 없는 순수 전기차를 탐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고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타는 혜택에 있어서는 요 정도, 물론 요거 말고도 더 많은 혜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범위에서 보면 요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또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환경부 홈페이지 가면 세세하게 어디가 얼마고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뭐 급속은 어디 있고 완속 충전기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까지도 모두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어플 다운받으시면 어플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큰 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